지나가면서요. 저 앞에 뭐예요? 어, 뭐야? 송가? 송아지예요? 뭐예요? 뭐가 뭐 시커멓게 보이는데? 뭐죠? 저 오른쪽에? 어? 저분 송아지 두 마리인가 보다. 뭐야 시커먼 거? 어? 어? 차 온다. 어? 뭐야? 이런. 뭐지? 뭐야? 잘 안 보이는데? 어? 달리나 무지하게 빠르네. 속도 빠르네? 어? 아 자전거네. 자전거. 아이고 자전거 다섯 분이네요. 다섯 분이 쭈르륵 줄져서 저렇게 가다가 왜 5차로 기동? 아이고 덤프트럭 돌아가네. 이런. 아이고 빵 깜짝 놀라셨어요. 아이고 3차로 달리던 이 트레일러 깜짝 놀랐어요. 저 자전거는 아 이 넓은 길에 제 바깥차로 가야죠. 제일 바깥차로에 그것도 저 인도 쪽에 붙어서 가야죠. 아 참 자전거 도로가 있을 때 자전거 도로로 가고요. 자전거 도로 없을 때는 인도 쪽에 붙어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저렇게 처음에 4차로로 예 4차로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자전거 도로로 가야 됩니다. 혹시 저 인도에 자전거 겸용 도로라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 되고요. 그게 없으면 제 바깥차로에 우측 가장자리 쪽으로 가야죠. 뒤에서 저 넓은 도로에 70도로였다가 60으로 바뀌는 곳인데요. 장소는 시흥에서 부천으로 향하는 77번 서해대로고요. 달월 고가차도로를 지난 곳입니다. 왕복 10차로 도로입니다. 제가 트레일러이기 때문에 총 중량 42톤이었고요. 제한속도 70이었다가 60으로 바뀌는 곳입니다. 자동차 전용 도로는 아닙니다. 이 넓은 길에. 깜짝 놀라셨대요. 언제? 이 덤프트럭 나올 때 여기서 덤프가 5차로에서 나와요? 예. 미리 대비했으니까 저 덤프가 올 때 아 저 위험한 상황이구나. 덤프가 올 때 미리 속도를 줄였어요. 미리 속도를 줄이잖아요. 네 자전거랑 비슷하게 속도 줄이지만 마지막에 또 해서 이렇게 이 차선 넘어오면 급제동하면서 머리가 쭈삣쭈삣 쓴대요. 아 이렇게 지금도 아찔합니다. 지금도 속도를 줄이긴 줄였죠. 미리 속도를 줄였으니까 멈출 수 있었죠. 진짜 큰일 납니다. 운동하시면서 건강 챙기시는 분들께 사고로 아이고 테스 형한테 먼저 가시려고 그러십니까? 사고 나면 테스 형 만나러 갈 수 있습니다. 자전거 정말 잘 타셨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처럼 자전거나 또는 차가 갑자기 탁 큰 차비 들었으면 저희처럼 무거운 차는 좀 머리가 쭈뼛쭈뼛 섭니다. 예. 그래도 방어운전하고 미리 앞을 넓게 봤으니까 그런 피할 수 있겠지만 잠깐 한눈 팔았으면 진짜 100% 사고로 이어지고 그러면 테스 형 만나러 갈 수 있습니다. 이 영상은 테스 형님의 동생께서 올려주셨어요. 테디님, 태자 돌림입니다. 자전거 타시는 분들 안전하게 타십시다.